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오늘 오후 5시까지 모두 2,57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하루 3,69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은 휴일 영향으로 검사자가 줄면서 확진자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지역 병상 가동률은 33%를 보이고 있고 모두 9명의 위중증 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가운데 70대 환자 한 명이 숨져 제주 지역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휴일을 맞아 정당마다 치열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박빙으로 예상되는 이번 선거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한 표심 잡기가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전 마지막 휴일,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시청 앞에서 시민들에게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 경험을 강조하며 분권형 국가의 적임자임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을 도와주십시오.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던 사람, 행정 능력과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재명을 도와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원희룡 전 지사를 등판시켰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제주를 찾은 원전 지사는 정권교체라는 대세에 제주가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해 도민들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에 정권교체라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회를 넓히고 발언권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우리 제주도민들이 잘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은 골목 유세를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거대 양당의 폐해를 벗어나 다당제 국가를 위해서는 심상정 후보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양당 지도권 정치를 넘어 다당제 연합 정치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심상정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바지를 향해 가는 20대 대통령 선거. 매번 대선 풍향계로 자리 잡고 있는 제주의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선거전은 남은 기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가 진행된 제주도 내 43개 사전투표소의 임시기표소에는 정식 투표함이 없었고, 종이 상자나 여행 가방 등을 이용해 투표함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따라 임시 기표소에는 투표함을 둘수 없었다며 본 투표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3 군사재판 수형인 가운데 희생자로 결정된 대상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수형인 명부와 4.3 희생자로 결정된 내용의 인적 사항 등을 심층 분석한 결과 4.3 군사재판 수형인 가운데 희생자로 결정된 대상이 당초 1,931명에서 194명이 추가된 2,125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과 함께 직권재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수원 FC와의 홈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4라운드 경기를 맞아 수원 FC를 홈으로 불러들인 제주는 전후반 결정적인 장면들을 서로 주고받았지만 0-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경기에 앞서 국가대표 미드필더 출신 구자철 선수는 잘 친정팀 제주 준비를 해야겠다는 복귀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팬들과 더불어 제주를 강팀으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들을 파손한 혐의로 41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젯밤 11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골목길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 7대의 사이드미러 등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화재 위험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제주에서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서귀포시 회수동의 한 감귤 과수원에서 불이 나 감귤나무 등 나무 60여 그루와 임야 일부를 태웠습니다. 또 어제 오후 4시 50분쯤에도 서귀포시 하원동의 한 임야에서 불이 나 소나무 등 나무 60여 그루와 임야 660제곱미터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 지역의 각종 화재와 사건, 사고가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부소방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 내 구조 출동 건수는 11,300여 건으로 연평균 10%씩 증가했는데 특히 올해 출동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한 550여 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소방서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맞춤형 구조훈련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에 양영철 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임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자로 양 전 교수를 9대 JDC 이사장에 선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신임 이사장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서귀포 치유의 숲 방문객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 들어 두 달 동안 서귀포 치유의 숲을 찾은 방문객은 2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배 급증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